이렇게 넣어주지 않게 해야 되는데. 이렇게 세겨서 배까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넣지 않게 해야 되는데. 더 잘할 수 있도록.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. 티베트가 공연의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,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. 그래서, 우리 양풍도 사장께서는 보니까, 그동안 국회에도 출석 안 하시고, 무조건 지금 그냥 거부하는 태도를 해서,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,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, TBS가 이제 정상화되지 않고, 한쪽 편을 드는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저희로서는 뭐, 국민들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.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말겠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지난번에 그, 국회 출석 문제는, 이제 이 프로그램, 이제 하나의 그 프로그램 때문에, 이렇게 출석한 전례도 없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. 그 프로그램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양해를 구했었습니다. 그 아니 그리고 그거는 여야가 예. 합의를 했거든요. 뭐 제가 더 드릴 말씀 예. 없고요. 저 뭐 우리는 지금 KBS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최근에 뭐,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. 뭐 저희로서는 공당으로서 국민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지적을 뭐 많이 이제 몇 차례 받아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좀 새겨들어야 된다.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KBS가 과거에 좀 공백이 사실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상화되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그런 이제 보도나 프로그램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적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새겨서 더 국민한테 신뢰받는 그런 KBS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양파도 하세요. 네,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일을 해놓고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리고 야당에 대한 태도가 그런 식으로 공영방송이 가가공통 당시에 그 몇 초라고요? 저희가 봤어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저희가 그거 한 하나뿐만이 아닙니다. 탈원전 예. 부분도 재방송 안 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문제 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이렇게 KBS가 정권 입맛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청률이 보여줄 겁니다. KBS가. 그래서 이 공영방송을 이끌어가야 될 사장으로서 그동안 KBS 수신료로 그냥 국민들이 주는 수신료로 이렇게 오히려 정권 홍보방송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야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준엄하겠습니다. KBS 오늘 이 정도 하시고 들어가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KBS가 이제 공영방송이고 다양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나마 들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좋은 걸 하겠고 앞으로 이렇게 TBS까지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